2학기가 시작되고 전학생이 들어오면서 학급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양 팀의 전학생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김해시청 축구단과 화성FC의 KS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KS리그 반환점 지나서 어느새 17라운드를 맞이했고 오늘은 또 히로스는 구장인데 잔디가 상당히 좋고요. 홈팀 김해시청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손현준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김도담, 홍승현, 신민용, 이중호, 효근이, 강태규, 안지호, 캡 김해시청 축구단에 이어서 원정팀 화성FC의 선발 라인업 만나보겠습니다. 주승진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김승건, 캡틴 최명희, 임창석, 조영진, 카이오, 임창균, 박창호, 백승우, 무디, 루안, 박기현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예, 김승건 선수는 작년까지 김해에 있던 선수였죠. 지난 경기에 이어서 연속으로 선발 출전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선발 라인업에서 박기현 선수 계속해서 시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KT리그 17라운드 김해시청과 화성FC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원정팀 화성FC 그리고 왼쪽 홈팀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뒤쪽에서 최명희, 무디와 루안을 비롯해서 외국인 선수들까지 살아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박기현이 이번에도 전방으로 침투 패스를 넣어봤습니다. 박기현 네. 선수가 말씀해주신 대로 주신 대로 양 팀 모두 다 높은 위치 가기 위해서 승리가 필요하고요. 오른쪽으로 전달됩니다. 박기현의 낮은 크로스 뒤쪽에 루안에게 연결. 루안 뒤쪽으로 슈팅! 들어갑니다. 화성FC의 전체 득점 전반 7분 만에 나왔습니다. 정말 멋진 득점이 나왔고요. 우선 우측면에서의 돌파부터가 정말 좋았었죠. 네. 임창석이 직접 박기현에게 밀어줬고 박기현의 컷백 루안이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예, 정말 침착하게 밀어내주면서 깔끔한 왼발. 아, 지금은 세게 때리지도 않고 이 슛이 마지막 패스다. 네. 격언이 생각나는 멋진 득점이었습니다. 아, 이른 시간에 원정팀 화성FC 이 오른쪽도 떨어지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방으로 무디 쪽입니다. 무디 아크 정면에서 무디 왼발 슈팅 김도담 막아냅니다. 역시 또 떨어지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방으로 무디 쪽입니다. 무디 아크 정면에서 무디 왼발 슈팅 김도담 막아냅니다. 역시 이렇게 버텨주는 힘이 좋은 무디 선수입니다. 네, 무디도 확실히 K3리그 처음 선을 보였을 때보다는 확실히 살아난 모습과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이오의 롱패스 역시 상당히 정확했고요. 네, 역시 두 외국인 선수가 함께 만들어낸 플레이였는데 확실히 화성FC 이 외국인 선수 처음 선을 보였을 때보다는 확실히 살아난 모습과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이오의 롱패스 역시 상당히 정확했고요. 네, 역시 두 외국인 선수가 함께 만들어낸 플레이였는데 확실히 화성FC 이 외국인 보이는데요. 임창균 슈팅! 지금은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슈팅도 좋습니다. 지금은 정말 굴절되면서 이 김도담 키퍼가 예측 높은 위치 백승우입니다. 양준모 앞에 두고 백승우가 왼쪽으로 루안 브레트리 안쪽에 루안 슈팅 벗어납니다. 루안 선수가 밸런스를 잃지 않고 결국 슈팅까지 이어갑니다. 루안의 이런 동물적인 감각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네. 지금도 어려운 장면에서 슈팅까지 잘 연결을 했어요. 이 트래핑 자체가 조금은 떴는데 넘어지면서 슈팅까지 가져갑니다. 두 명의 수비를 완전히 속여내면서 또 공이 띄운 수가 태클로 슈퍼세이브를 해냈습니다. 정말 멋진 태클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화성도 멋진 태클입니다. 임창석 올라갑니다. 임창석 컷백 슈팅 벗어납니다. 화성의 매서운 공격 하지만 골문을 살짝 외면합니다. 네, 우리는 왜 자기한테 안 좋냐 하면서 아쉬워하고 있는데 하지만 슈팅 자체도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지금은 김도담 선수의 멋진 선방이었고 박기현 선수가 내줬습니다만 김도담이 읽고 있었죠. 김도담 골키퍼의 타이밍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 김해시청 축구단을 지키고 있는 서포터즈들이죠. 정말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홈 원창석 선수의 득점으로 원정팀 화성FC가 1대0으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성 주심의 휘슬과 함께 K3리그 17라운드 후반전 시작합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오른쪽 홈팀 김해시청 축구단 그리고 왼쪽 원정팀 화성FC입니다. 화려한 선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이번엔 박기현 쪽입니다. 박기현의 돌파로 봅니다. 좋아요. 그대로 슈팅!
골을 벗어납니다. 아, 박기현 폼이 정말 미쳤네요. 아, 지금 돌입니다. 네. 박기현 선수에게 여러 이 선택지들이 있었죠. 오른쪽으로 치고 가는 척하면서 왼쪽 스텝 오버 이후에 곧바로 슈팅. 지금 거의 한 1초 사이에 바디 페인팅을 몇 번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창대 열렸고요. 낮은 크로스 페르트리 안쪽에 정상규 안쪽에 지금 골대 맞고 일단 김승건 잡아냈습니다. 안 들어갔다는 판정인 것 같은데 있거든요. 자, 사실 양준모가 여기서 때릴 수 있었는데 왼쪽을 줬고 한 번에 내줬던 크로스 정상규도 다시 내줬어요. 예. 아, 곧바로 때렸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네. 박기현 선수 용 왼쪽 사이 공간 패스 가운데 연결됐습니다. 양준모입니다. 다시 침투 패스 슈팅. 김혜식 측의 네이마르 팬들에게 본인의 존재감을 알려줍니다. 이제 스코어 1대 정상규라는 이름 석자. 아, 지금 정말 덩실덩실 추고 있는데. 네. 결국 김혜신청은 이 두 선수입니다. 양준모 그리고 정상규. 아, 정상규 선수 정말 이 스타 플레이어죠. 이 난세의 영웅 정상규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우리 어린이 팬들이 네이마르라고 안 부르고 정확하게 정상규라고 할 것 같아요. 아, 정말 어린이 팬들이 계속해서 이 정상규 선수를 연호하고 있어요. 표관에 조춤 조춤 아크 정면에서 다시 한번 뒤로 오른발 벗어납니다. 아, 표건이 선수가 지금 오른발 각도로 보면서 많이 망설였기 때문에 슈팅 각도가 나오지 못했고. 네. 교체 투입된 정현식 선수가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열렸는데. 네. 왼발 각도를 잡으려다 보니까 수비가 붙게 됐죠. 네. 표건이 선수가 정현식 선수에게까지 미래의 팀을 찾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왼쪽 잘 전달됐습니다. 표건이 왼발 크로스 올라갔고요. 김승건 처리합니다. 아, 조금 덜 감기게 되면서 김창대가 재치 있는 힐킥 그리고 왼쪽으로 연결된 공 표건이의 크로스였습니다만 김승건 키퍼를 향해 갔습니다. 이런 원터치 연계는 화성과 김해실청 두 팀 모두의 헤더 클리어. 다시 한번 전방 뒷공간 보고 투입해줍니다. 오, 지금은 넘었어요. 슈팅! 아! 다시 한번 수비가 막아냅니다. 이번엔 안지호. 아, 진해졌습니다. 확실히 조용준이 투입되면서 화성의 공격이 살아나고 있고요. 아, 지금은 네. 안지호의 정말 슈퍼세이브죠. 조용준도 선택지는 사실 슈팅밖에 없었어요. 네. 양준모가 정상규에게 다시 한번 양준모. 아, 좋아요. 연결됐습니다. 홍승현의 크로스 올라 반대편 헤더 슈팅. 아, 이게 뭔가요? 지금 상황은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아, 네. 지금 홍승현 선수가 비어있는 반대편을 정확하게 맞고요. 정기훈 선수죠. 아, 한번 잡고 때려봤는데. 아, 네. 김승건 선방이에요. 정기훈 선수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 프리킥 준비하고 있고요. 올라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화성FC! 앞서가는 점수 만들어냅니다. 이제 스코어 2대1! 아, 구대엽 선수가 교체 투입돼서 결정적인 헤더 득점을 가져가네요. 김도람 선수가 건져내려 했습니다만 건져낼 수 없는 그 한 구간으로 공이 통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득점 이후에 구대엽 선수가 곧바로 원정 팬들에게 다가갔고요. 이 시간대 이 득점은 정말 결정적입니다. 결국 베테랑 구대엽이 이 경기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사실 작년엔 5월부터 큰 부상을 당하면서 이 경기를 뛰었던 시간이 많게 K3리그 17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화성FC의 경기 화성FC 2대1로 승리하면서 종료됐습니다.